그 고생도 많이 해서 뭐 약간 뭐 생계 때문에 알바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데 아, 무슨 알바 했어?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을 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용 레슨도 아, 하고, 레슨. 그리고 공연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아, 진짜. 예, 이제 얘기하지 않고, 그렇지. 예, 생계 좀 뭐. 분장을 하거든요. 아, 이렇게, 그치, 네, 맞아. 잘못 알아보세요. 아, 그래서 그래서. 공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 네. 유나는 또 알바했어? 저는 회사 몰래 이제 카페 알바도 아, 해봤고요. 카페 알바.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보컬 레슨 아, 이런 거 보컬레슨. 해보고 그렇게 좀 유지했던 아, 것 회사 몰래 카페 알바는 이제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럴까봐? 네. 할수 있으면 돼, 이렇게. 근데 그래. 좀 재밌었던 거는 한번 캐스팅 당한 적이 있어요. 우와, 카페 알바 알바하다가. 근데 계속 사장님이 저기 이제 정말 웃기는 얘기네. 대표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제가 막, 아, 전 관심 없어요. 이러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며칠 동안.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저는 쇼핑몰을 잠깐 했었어요. 아, 쇼핑몰. 네. 용돈 벌려고. 아, 쇼호스트를 하신 거예요? 쇼핑몰을 했다고. 뭐를 했다고? 네. 쇼핑, 놀이방. 뭔지 알지 못했어. 뭐를 했다고. 네. 아니, 내가 보니까 야심이 큰 친구야. 네. 어, 크게 노네. 네, 쇼핑몰. 조그마한 빌딩 하나 세우겠어. 아, 네, 감사합니다. 뭐를 했다고. 쇼핑몰. 뭘, 그래, 잘 됐어, 몰이? 망해가지고. 경험했지, 경험했죠. 네. 아니, 근데 저기 지금 6년 차인데 시상식에 백업 댄서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아니, 팀인데 누구 빼고 했다니 서유가요 대상이라는 서가대라는 이제 시상식이 있는데 저희 이제 사일렌토 분이라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오셔서 콜라보하는 무대에 저희가 백업 댄서로 같이 올라가서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저희 처음 서는 시상식 무대니까 그것도 되게 기뻤거든요. 설렜었는데 이제 무대에서 이제 보면 밑에 가수분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맞아, 딱 맞아. 걸린 그 맞아, 맞아. 네,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 이 원래 한 30명 채우면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요즘 쉬고 있는데 살이 너무 찐 거예요. 한 4kg? 방송 끝나고? 포기하고 싶은데 놓지 못해서 하는 느낌? 근데 저 그 느낌 뭔지 알아요. 아, 이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걸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부부걸 인지도 높아지고 있어요? 좀 더 저 높아져라. 보이십니까? 운전판에 대박나다. 이거 팬이 만들어서 주셔가지고 제가 보관을 해놓았나 봐요. 대박은 안 났지만 뭐 역주행할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